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이기도 한 6.25 전쟁, 누구에게는 없애고 싶은 기억일 텐데요. 35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실상 한반도가 초토화된 사건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아주 만약에 6.25 전쟁 자체가 없었다면 이 세계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현재 한국과 북한의 경계선은 휴전선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38선이었는데요. 휴전선이 생겨난 이유가 6.25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없었으므로 38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38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한국으로서는 좀 불리해집니다. 물론 개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6.25 전쟁 이후 설악산이나 화천발전소를 얻지 못해서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되죠. 무엇보다도 옹진반도 지역은 사실상 월경지이기 때문에 육상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 방어하는 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교통의 불편함도 같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38선을 유지한 만큼 개성을 얻는 다는 건 크나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개성은 옛날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38선과 가까운 도시인 만큼 군사적 요충지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점이 작용하여서 고려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을 수도 있고 개성 자체가 경주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징병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산 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한국인 만큼 징병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군사력을 유지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미친 듯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유 중 하나가 6.25 전쟁이기도 했으니까요. 적어도 현재보다는 군사력이 약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또 군 복무 기간도 단축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상당히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6.25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없다 보니까 반공주의 성향이 이 정도로 강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보안 법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후에 반공주의를 채택한 독재 정권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5.16 군사정변이나 12.12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박정희는 6.25 전쟁 이전에 남로당 비밀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받고 군복을 벗어야 했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육군 포병 소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즉 6.25 전쟁이 없었다면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도 그 후에 벌어지는 한강의 기적도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6.25 전쟁 때문에 복귀한 장교들 꽤 많은데요. 김구 선생 암살 안두희 등이 있습니다. 1954년에 부산 용두산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가 뭐냐면 6.25 전쟁을 피해서 조선 왕들의 어진이나 문화재를 부산으로 옮겼는데 하필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 화재로 인해서 국보급 유물 3,500점 모두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 소실된 유물이 어느 정도인지도 현재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6.25 전쟁이 없었다면 이런 비극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옮긴 이유가 6.25 전쟁을 피하고자 부산으로 옮긴 거였는데 6.25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서울에서 계속 관리가 지속되었겠죠. 물론 화재 사고가 서울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문화재 3,500점 이상이 소실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단의 고착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적대감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었죠. 앞서 말한 반공주의가 강화된 이유도 전쟁으로 인한 적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없다 보니 이런 적대감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왕래도 지금보다는 더 자유로웠을 겁니다. 민간 교류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독일처럼 통일이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사실 독일 통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적대감도 없었고 대규모 전쟁도 없었던 탓에 교류가 가능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서로 간의 이해도가 높아져서 그게 뿜어져 나온 게 독일 통일이었거든요. 기자와 대변인 간의 해프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전제가 없었고 독일에서도 대규모 전쟁이 발생했다면 제 생각에는 독일도 마찬가지로 통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6.25 전쟁이 없다 보니까 현실 독일의 사례처럼 잘만 하면 통일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생하여 아예 없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급사회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계급사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계급이 철폐되었지만 암암리에 양반이나 평민과 같은 계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지주, 소작인 관계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6.25 전쟁이 발생하고 모든 계급이,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한 속에서 밑바닥까지 찍어버리게 되니까 계급사회가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다 보니 지주, 소작인 관계도 자연스레 사라졌고요. 그래서 6.25 전쟁으로 인해 한국이 얻은 몇 안 되는 이점 중 하나가 계급사회의 붕괴인데요. 근데 6.25 전쟁이 없어지다 보니 계급사회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일본에도 어느 정도 계급차별이 있습니다. 부라쿠민이라고 해서 일본의 신분제에서 최하층에 위치했던 사람들을 보고 부라쿠민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도 이런 부라쿠민을 차별했을 정도로 엄청난 차별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우리나라가 좀 특별한 사례인 거지 노예와 같은 천민 신분이 있었던 다른 나라들은 이런 흔적들이 조금씩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까지도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죠. 인도의 불가촉 천민처럼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주를 제압할 방법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지주들이 경제 개발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여 경제 개발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경제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은 6.25전쟁 이전까지는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두들겨 맞고 모든 경제가 초토화되었으니까요. 근데 일본이 기사회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6.25전쟁이었습니다. 6.25전쟁 때 군수품을 팔게 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게 되었죠. 근데 6.25전쟁이 없어지게 되니까 일본이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특수가 사라지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일본의 잠재력을 봤을 때 다시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6.25전쟁이 없어진 만큼 일본에도 그 영향이 분명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현재 호주, 캐나다 수준의 경제력만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또 문제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의 경제성장도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6.25전쟁이 없으니까 한국의 공업시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경제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도 제대로 경제성장을 못하고 있는 시점이고 반공주의도 없는데다가 박정희도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이 안 되어 있고 당시 전력의 30%를 공급하던 화천발전소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이 정도까지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6.25전쟁이 없어지게 되면 한미상호 방위조약도 체결을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저는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뭐 경제정책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기술이나 경제협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심지어 전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한다? 네,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 중국은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으니 대만을 점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25전쟁 발발 직전에 중국은 대만을 점령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근데 6.25전쟁이 터져버려서 미국 함대가 아시아에 오는 바람에 그 계획이 모두 뒤틀리게 되었는데요. 근데 6.25전쟁이 없어지다 보니 중국은 통일전쟁을 계속해서 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대만까지 점령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에서의 공산세력이 확 커지게 되죠. 또 무엇보다도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하지 않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안 될 테니 UN에 빨리 가입하고 어쩌면 UN 상임이사국에도 빨리 가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350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보도연맹 사건이라던가 국민방위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쩌면 없었어야 할 죽음인 건 확실하죠. 여러분들은 6.25전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할 말이 더 있긴 한데 영상 분량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터키가 나토에 가입을 하지 못한다거나 스페인이 유엔 가입을 못한다거나의 이야기가 더 있긴 한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염!